자, 미적분 첫 시간입니다.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이제 함수의 극한이랑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복습을 좀 해보면 수학2를 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게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 이런 모양.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x냐 수열의 극한은 n이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수열이라는 거는 항을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을 나열을 한 게 이게 뭐 1.5번째 항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기본적으로 자연수야. 얘는 뭐라고? 자연수. 자연수가 바뀌는 거고, 우리가 수2에서 하는 이 x는요 실수예요. 이해되십니까? 실수란 말이야. 연속적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수학2에서는 요런 거 했는데, 선생님 수학2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있었는데 a가 무한대로 가는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치? 그거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이게 x가 실수인데 연속적으로 무한대로 가는 거랑 자연수에서 딱딱 끊어져 가지고 무한대로 가는 건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실제로 얘 모양이 똑같지만 둘 다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수렴 안 하는 게 있고, 모양은 똑같은데 얘는 수렴하는 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빼기 가우스 x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n 빼기 가우스 n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얘는요 발산이에요. 왜? 이건 뭐니까? 소수 부분이잖아. 소수 부분 0부터 1까지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도 수렴할 수가 없어. 이해돼? 근데 얘는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1항 넣어. 얼마야? 0. 2 넣어. 0. 3 넣어. 0. 모든 항이 0이에요. 항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이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수렴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함수의 극한에서 여기 무한대가 될 때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랑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차이점 알겠죠? 명심하시고요. 자, 함수의 극한도 수렴 발산이 있었듯이 수열의 극한도 당연히 뭐하고 뭐가 있어요? 수렴하고 발산이 있을 거야. 그쵸? 수렴은 뭐야?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걸 수렴이라 그래요.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걸 수렴이라 그러거든? 그거를 함수의 극한에서는 일정한 값을 그래프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이렇게 조사했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항을 나열을 해. 1항,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무한까지 항들을 나열할 때 그 항이 일정한 값에 향해 갈 때 우리는 수렴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일정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극한 값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발산은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을 때겠죠. 얘는 수열의 극한은 크게 세 가지예요.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 항이 계속 커지는 거야. 무한히 갈수록 항이 음수 쪽으로 계속 작아지는 거야. 또는 진동. 알겠습니까? 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헷갈리네 자꾸. x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n이라고 써요. 이렇게 해봐. 1항 뭐야? 마이너스 1. 2항 플러스 1. 3항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즉 수열의 극한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이 모양은
N이 자연수기 때문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각각 1, 2, 3, 4 자연수를 넣었을 때 항의 모양이 일정한 값이면 수렴, 일정한 값이 아니면 발산이구나. 요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렴하는 모양은 뭐예요? 당연히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0이다. 이게 수열의 극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유형 1번 한번 읽어보면 알파에 수렴한다 요렇게 간단히 써놨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항을 찾아가지고 그게 알파라는 값에 가까이 간다. 한없이 알파가 된다가 아니라 알파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일정한 값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세 가지가 있다. 자, 1번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얘는 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분수가 있으면 분모가 크냐 분자가 크냐가 중요한 거야.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분모가 크죠? 그렇죠? 얘는 0으로 수렴. 이해되십니까? 얘는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0으로 수렴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얘는 얘 자체가 발산하죠? 그렇죠? 얘는 분모가 1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더 크니까 발산. 딩동댕. 얘 같은 경우는요. 이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1 넣어봐요. 2분의 0. 0이에요. 첫 번째 항이 0이야. 2 넣어봐요. 3분의 2. 이해되십니까? 3 넣어봐요. 0. 4 넣어봐요.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항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0으로 향해 가고 있지. 분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잖아. 분자는 2가 되고 있고 짝수항들이. 홀수항들은 무조건 0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짝수항이든 홀수항이든 어디를 향해 가? 0으로 향해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0으로 수렴. 알겠습니까? 4번은 분자가 더 크네요. 차수가. 그러면 이건 수투 내용이랑 동일하죠. 발산. 아들이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얘 보면요.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얘가 무한대로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니까 1로 수렴.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도 수렴 맞아요. 다음. 자, 유형 2번. 얘는 수학2랑 똑같아요. 수열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과 성질이 똑같습니다.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다 분배가 되는데 단 뭐예요? 각각 뭐 할 때? 수렴할 때. 이거 너무너무 중요했죠, 수학2에서. 수렴할 때 아니면 이 성질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수렴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수렴 안 하고 하나가 수렴해요. 그러면 쟤는 성립하지 않아. 이건 아니야 또. 안 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집어넣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가 수렴 안 해. 그럼 쟤는 이런 거 분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해돼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질입니다. 자, 볼게요. 너무 쉬워요. 얘는 3으로 수렴했다라는 거야. 얘는 얼마로 수렴했대?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했대. 항들이 계속 3으로 향해 간다 이런 얘기죠. 얘는 어디로? 마이너스 2로 향해 간다. 그러면 얘 각각 수렴했으니까 분배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3, 3은 9, 2하고 마이너스 2 곱하고 아 0이구나. 알겠어요? 2번은 여기서 다 수렴이니까 곱하기도 돼요. 그래서 얘는 3 넣고 3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그래서 3 가로 3 플러스 6 그래서 9, 3, 27 딩동댕.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 4 3, 7에 21 빼기 1 20 5 땡 4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4번은 3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 딩동댕. 5번은 3 빼기 2 1분의 2, 3은 6 답은 6 딩동댕.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다음. 자, 여긴 대표 유형이 없는 페이지인데 9번 한번 풀어줄게요. 9번 얘가 각각 뭐 한대요? 수렴.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할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베타라고 할래. 이해되십니까? an, bn의 극한값을 알파, 베타라고 놓는 거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어진 조건 얘는 이거 각각 분배가 되거든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아하,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구나. 알파 베타가 2구나.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는 거구나. 곱셈 변형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그래서 9 빼기 4 답은 5. 됐습니까? 다음. 자, 유형 3번 요런 모양이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an을 구하려면 이 식 전체를 치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식이 복잡하면요 얘를 치워. 그리고 이거를 an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녀석 이걸 bn이라고 치환했잖아. 치환하는 순간 bn은 알파라고 수렴한 걸 알게 된 거야. 그 수렴값을 이용해서 an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bn이라고 치환. 얘를 치환하는 순간 리미트 bn은 3이다 이걸 준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bn이니까 리미트 bn은 3으로 수렴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요 식을 an에 대해서 정리해. 이걸 1로 곱하고요. an 플러스 5는 2an bn 플러스 bn. 이걸 1로 곱한 거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an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얘 넘어와서 an 묶어요. 그럼 1 남고 마이너스 2bn. 제5 넘어가요. 그러니까 bn 빼기 5. 이해되십니까? an은 정리되죠. 1 빼기 2bn 분의 bn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양변 리미트를 붙인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그럼 리미트 n 구할 수 있겠지. 왜? 얘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분배할 수 있잖아. 얼마 넣으면 돼? 3 넣으면 되죠. 3 넣으면 1 빼기 6 3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 5분의 2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를 풀 건데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얘를 알파라고 놓고 2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는 3 해서 알파 구하면 답 아니에요 선생님 이럴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5는 6 알파 플러스 3이니까 5 알파는 2 알파는 5분의 2. 자,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왜 이게 이 풀이가 가능하냐. 선생님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다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아시겠죠? 얘는 두 번째 방식이 되는 이유, 수렴하는. 알겠습니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치환하고 여기에 알파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없으면요 이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때는 이 방식, 치환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요 이게 훨씬 편하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시겠죠? 다음.
유형 4번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수학2랑 내용이 똑같아요.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수렴. 분모가 크면 0으로 수렴. 분자가 크면 발산입니다. 수2랑 다를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글씨가 조금 깨지는데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겠죠? 그러면 2차, 2차. 2차 개수가 답이야. 1분의 3. a는 3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이거 선생님 누트 나왔으니까 유리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리하를 하는 경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모르기 때문에 유리하를 하는 거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요 알아요. 얘는 무한대야. 알겠죠? 이거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그러고 얘는 부정형이라고 볼 순 없지.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로. 그리고 얘는 더하기잖아.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야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거지. 그러면 1차 계수가 답이거든. 1차 계수는 루트 n제곱이 1차죠. 루트 1분의 루트 1 더하기 2. 루트 1분의 루트 1 더하기 2. 알겠습니까? 3이죠. 그래서 AB 곱하면 9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내가 왜 루트 1이라고 강조하는 거야? 여기에 2n제곱이 있었으면 루트 2로 써야 되거든. 알겠니? 최고차 계수를 루트 2로 써야 돼요. 여기 2n제곱이면. 알겠죠? 다음. 자, 유형 5번입니다. 유형 5번 시그마 공식 다시 봐주시고요. 얘는 요거까지 주고 있네요. 알겠죠? 시그마 K 공식 2분의 NN 플러스 1, KK 플러스 1은 3분의 N 3개, K제곱은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N-1이면 N-1 집어넣는 겁니다. K3제곱은 1차 결과의 전체 제곱.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넘어가기 전에 얘네들의 규칙을 얘기해 주면요. 시그마 K 1차잖아요? N에 관한 2차고 2차 계수 2분의 1입니다. 2차면 N에 관한 3차식이고 3차 계수 3분의 1이에요. 3차면 N에 관한 4차식이 되며 결과는 4분의 1이 4차 계수야. 그럼 이게 4차면 K 4제곱 시그마 4제곱 공식은 배운 적 없잖아. 그래도 5차 되고요. N 5차 계수가 5분의 1입니다. 요런 상식이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얘 볼까요? 얘는 이제 시그마 고쳐서 하라는 건데 얘가 여기가 시그마 K야. 그치? 그럼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끝나? 2차 2분의 N N 플러스 1. 근데 2차 계수 2분의 1. 분모. 2차 계수 1. 2차분의 2차니까 답은 2분의 1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3분의 1이죠. 두 개 더하면 6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끝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나만 할게요. 나의 분자를 이렇게 시그마로 바꿔서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그럼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 이거 전개하면 3분의 1 N세제곱 어쩌고 저쩌고라고. 그래서 3차분의 3차 계수 3분의 1이 답이라고. 알겠니? 다음 유형 6번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가 무한대고 무한대야. 그러면 얘가 수렴하려면 얘가 뭐 하려면? 수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 얘기죠. 뭐야? 분모가 더 크면 수렴일 수 있죠. 0으로. 알겠죠?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차수가 무조건 같고 그 최고차 계수의 비가 극한값이다. 요런 거에 있다. 근데 얘가 이제 0이 아닌 값으로 30번 봐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알파면요. A가 0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예요?
0이 아니죠. 4죠. 4. 그러니까 A는 0. 왜?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1차 돼야 돼. 그 1차 계수가 답이야. 3분의 B가 4라고. 그래서 B는 12. 3분의 B가 극한값 4라고 B는 12. 더하면 12. 다음. 자, 유형 7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근호가 있으면 유리하고요. 근호가 없으면 최고 공비로, 최고 차항으로 묶어라. 알겠습니까? 수투 내용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가를 하려면요, 얘는 분모가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분자에 유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에다가 n제곱 2n에 누투를 씌운 거 부호 반대. 요걸 위아래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을 하는 게 합차 공식. 요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유리한 거예요. 분자에 유리야. 됐어요? 얘를 위아래 똑같이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n제곱 n제곱 사라지거든? 아, 그러면 이제 차수가 얘 1차 1차 계수가 답이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1차 계수, 얘는 1 더하기 1, 2분의 2, 1이죠.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가운데 부호만 반대인 걸 분자 분모 곱해서 유리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3n 빼기 n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얘는 위아래 누투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약분되니까 1차 계수가 답이죠. 3분의 누투 1 더하기 1, 3분의 2가 되겠네요. A는 1이고요. 그래서 A 플러스 3B를 구하라. A 플러스 3B는 1 더하기 2, 답은 3, 5번. 다음. 자, 유형 8번입니다, 여러분. 자, 이 꼴 미정 계수를 결정해 보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얘가 수렴했대요.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도 떠올려 봐. 분모 1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리하는 거죠. 여기 부호만 반대인 거.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an 제곱 빼기 bn 플러스 2n 여기 부호만 반대인 걸 곱한 거예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아무리 봐도 1차거든. 그치? 최고차가 1차란 말이야, 분모. 그럼 분자도 몇 차 돼야 돼? 1차가 돼야 되거든? 결국은 이게 2차항이 남으면 안 돼. 그래야지 수렴하지. 그래서 얘는 A는 얼마다? 2차가 사라져야 된다. 됐어요? 그리고 사라졌을 때 1차 계수들 루트A, E, 마이너스 B가 극한값인 거야. 근데 A가 4니까 2 더하기 2 빼기 B 이게 마이너스 3이다. B는 1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두 개 곱하면 48. 다음. 유형 9번입니다, 여러분. 소수 부분 찾는 거죠. 그쵸? 얘 소수 부분은 자기 자신에서 얘에 뭘 빼는 거예요? 정수 부분을 빼는 거죠. 그러면 제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얘 정수 부분 어떻게 찾아? 예를 들어서 루트 51 이렇게 찾잖아, 니들. 어떻게? 7제곱보단 크고 8제곱보단 작을 거다. 그럼 7점 얼마 얼마? 정수 부분 7이다 이렇게 찾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 제곱 어떤 거 제곱 요걸 구해야 되는데 얘가 1차이 나야 돼, 제곱되기 전 녀석이. 7, 8 그래야지 7점 얼마 얼마지.
이게 이 차이만 놔도요 이걸 확정적으로 얼마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n제곱, n+1제곱 요거 사이죠? 왜? n+1의 전체 제곱 생각해봐. n제곱 플러스 2n, n이 자연수거든? 2n이 n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게 맞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얘가 n이고 이게 n+1이니까 n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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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a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의 정수 부분을 빼면 되는데 그게 n이라고요. 근데 여기에다 리미트를 붙이래. 어? 그러면 분모 1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리하면 되겠네? 맨날 하던 거. 알겠습니까? 바로 유리야 갑니다. 극한은 아직 적용시킨 거 아니에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플러스 n 유리하면 n제곱 n제곱 사라지니까 이제 이것만 남는 거 알겠죠? 그러면 1차 계수가 답, 답은 2분의 1 요렇게 가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 이 1차 계수랑 여기 2차 계수랑 보면요 여기 모양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런 거 있죠? 아하, 2n의 전체 제곱보단 크겠구나. 근데 2n 플러스 1보다는 전체 제곱보단 작겠죠.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면 4n이 될 테니까. 얘가 만약에 5n이나 6n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의 정수 부분은 2n 플러스 1이 될 거야. 다음. 자, 유형 10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꼴 있으면 치환하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얘를 a,n이 수렴한다는 얘기 없으니까 뭘 얘만 봐도 3n 플러스 2만 봐도 얘도 수렴은 안 해요. 얘 전체를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b,n은 3n 플러스 2 곱하기 a,n이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6으로 수렴했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얘를 바꾸면요 a,n은 뭘로 바꿀 수 있어? 3n 플러스 2분의 bn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걸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구하라는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대신에 j를 집어넣으면 3n 플러스 2분의 원래 4n 플러스 5가 있었고 여기에 bn을 곱하는 거죠. 이거를 an 대신에 넣은 거야. 알겠니? 그런데 얘 넣고 보니까 이건 수렴하죠. 1차분의 1차, 3분의 4. 얘도 수렴하죠. 6. 그래서 수렴하면 각각 극한을 구해서 곱하면 끝. 아시겠습니까? 요런 흐름이에요. 이거를 이제 센스 있게 어떤 친구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 6 나왔으니까 아 여기 1차식이면 a는 n분의 2라고 놓으면 되지 않아요 선생님? n분의 2? 그리고 여기다 n분의 2 놔서 어허 8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러면 진입판정이랑 이런 거 할 때 잘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알고 조금 쉽게 가는 것들은 이제 따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문제 풀 때 하는 거고. 아시겠죠?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시스템을 이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 알겠죠? 다음. 자, 유형 11번은 a에는 극한의 정보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데 빼기는 수렴이래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있으면 보통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얘를 선생님이 조금 색다르게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치환하는 걸로 보여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cn이라고 놨으니까 cn의 극한은 알파다. 그리고 cn과 an은 수렴은 안 했지만 극한 정보는 알고 있는 거잖아. 발산이라고. 그러면 bn의 극한 정보를 구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요 구하라는 요 녀석 an을 요렇게 아, bn을 우리 an 극한정보 하니까 bn을 요렇게 구할 수 있지 않냐.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구하라는 bn에다가 대입을 해라. 요런 시스템이다 이 얘기야. 그 대입을 하는 모양이 요런 과정이다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아, 선생님 앞으로 요런 식으로 많이 설명할 거야. 다시 요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으면 치환해. 그리고 주어진 극한 정보가 있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정리를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극한 정보 아는 걸로 바꿔치기를 해. 이런 뜻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문제를 보면요. AN 극한 정보 알고요. 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치환을 안 하고 하면 어려워져. 이해되시죠? 얘를 치환해 CN. 그럼 우리가 아는 극한 정보는 AN하고 CN의 극한값은 5다라고 아는 거죠. AN은 무한대고요. 그러면 모르는 건 놔두면 안 돼. 바깥치기에 아는 걸로 AN 빼기 C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BN들에다가 전부 다 얘를 대입해서 구하라는 걸 구하는 거야. 흐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3 an 플러스 3 cn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 마이너스 3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n 더하면 2an 빼기 cn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다 넣은 거야. 여기에다가 이걸 넣은 거야. 대단한 거 아니고. 됐어요? 자, 그런데 극한 정보가 뭐예요? cn은 5고 an은 극한값이 없죠. 무한대로 발산. 그럼 분자 분모를 무한대로 발산하는 an으로 나누자. 극한 적용을 시킨 게 아니라 AN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1 빼기 3 마이너스 2 AN분의 3 CN 얘는 2 마이너스 AN분의 CN 이렇게 됩니까? 어? 이제 해석이 돼. 왜? 얘는 무한대고 얘는 5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15 0이죠. 무한대분의 5 0이죠. 그래서 남는 거는 얘가 0으로 가거든요. 남는 거는 얘네가 남는구나. 답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극한 정보 아는 걸로 하는 거야.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무한대 AN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걔를 없애는 거지. 됐어요. 다음. 자, 유형 12번 이거 극한의 대소관계도 수트랑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얘가 각각 수렴할 땐 당연히 수열이 bn이 an보다 크다 이 얘기는 1항끼리 비교하고 2항끼리 비교하고 같은 번호끼리 비교할 때 항상 이쪽이 클 때 우리는 수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극한이 수렴하는 녀석들도 당연히 큰 수열이 더 크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더 커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여기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게 등호가 없는 게 등호가 생길 수는 있다. 극한은 같아질 수는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럼 이거 AN보다 BN이 두 배 있으니까 같은 N을 넣었을 때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항상. 그럼 이게 수열이 얘가 더 크거든? 하지만 리미트 붙이면 둘 다 0으로 가죠. 그 극한값이 같아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열이 이런 관계가 되고 양옆이 수렴하면 가운데도 그 같은 수렴값으로 수렴값을 갖는다. 이런 건 샌드위치 공식이라는데 이건 극한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걸 샌드위치 공식이라 그래. 그럼 가운데 값은 얼마냐 이거야.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1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요런 뜻이에요. 샌드위치 공식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고 얘가 무한대면 무한대보다 커. 그럼 당연히 무한대야. 얘가 음의 무한대보다 작아. 음의 무한대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삼각함수는 최대 최소가 뿔마일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샌드위치 공식 쓰기 위해서 여기에 n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n으로 n으로 나누게 되면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둘 다 극한값이 0으로 갈 거 아니야. n분의 사인 세타는 0으로 간다. 뭐 이렇게 사용할 때 이런 범위를 사용한다. 삼각함수 나오면 자 그러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사인 n 세타가 어쨌든 뭐다.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됐나요?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0, 분모가 차수가 분자보다 크니까 얘도 0, 0, 0, 가운데 0 이런 뜻이라고. 알겠니? 다음. 자, 여긴 대표 유형이 없으니까 한 문제만 풀면요. 67번 보시면 얘를 구하래요. 이거 거꾸로 여기에 an 있고 여기가 이 모양일 수 있거든요. 구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구하는 모양을 뭐 어떻게 하자? 만들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 양변 3n 플러스 1을 곱하고 1을 다 빼는 거죠. 그래서 3n 플러스 1을 곱하면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1그 다음엔 얘는 an 플러스 1그 다음엔 3n 플러스 1을 곱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비워놓은 거 한 번에 가려고. 그 다음에 1을 빼요. 1을 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뭘 붙여? 리미트를 붙여요.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모양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그럼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지 않으면 얘는 몰라요. 이거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해도 되겠지. 확인은 하셔야죠. 얘는 1차 계수가 답 3 빼기 1, 2가 돼요. 그럼 얘도 2가 되는지 확인만 해봐. 알겠죠? 다음. 자, 유형 13번입니다. 얘도 샌드위치 공식을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해봐라 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샌드위치 공식을 쓸 거냐면요, 여러분. 옆으로 갈까요? 항상 샌드위치 공식 이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 이 모양이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1을 넣어요. 1을 넣습니다. 2를 넣어요. 그래서 n을 넣은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걸 더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분자가. 거기에다 분자 나왔으면 요거 나누면 이제 가운데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요. 좌변은 1부터 n까지 더하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우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우변이라기보다 가운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서 1을 뺀 거죠. n 플러스 1항까지의 합, 1부터 n 플러스 1항까지의 합에다가 1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분자는 완성됐으니까 이제 n제곱 나눠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써놓고 n제곱 나누면 야, 이거 진짜 편하구만. 그쵸? n제곱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면 리미트를 붙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가운데 극한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이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얘들아? 수열은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생긴다니까. 진입 판정에서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얘 극한값 뭐야? 2분의 1이죠 2차 계수. 얘도 극한값 2분의 1이죠. 여기는 사실 여기 이제 가로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얘가 극한값 0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도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유형 14, 15 진입 판정. 14는 참인 거, 15는 거짓인 걸 모아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중요한 거 한번 짚어보죠. an이 bn보다 더 작아. bn이 더 큰데 얘가 무한대야. 그러면 큰 수열은 당연히 얘도 무한대로 간다. 너무 자명한 거죠,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수렴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가 수렴하면 치환. 치환하라고 증명할 때. 알겠어요? 얘를 CN이라고 치환을 하면 CN과 AN의 정보를 아니까 B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분모가 0될 일이 없거든요. 얘 수렴하고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BN도 수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얘 볼게요. 얘 분배돼요, 안 돼요? 분배. 안 됩니다. AN, BN이 수렴한다라고 얘기가 없잖아요. 선생님, AN은 있는데요. AN은 있어도 BN이 없으면 분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둘 다 수렴할 때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가 분배가 가능한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 결론을 보면요, 아, 뺀 거 있고 얘 이거 있어, 그럼 분배도 되는구나. 얘도 수렴하거든요. 자, 얘를 증명해 볼게요. 얘를 PN이라고 놓자. 그럼 PN의 극한 정보 알았고요, AN 알았거든요. 누구 몰라요? BN 모르잖아요. 그래서 BN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양변 리미트를 붙이라고. 이 시스템이야 계속. 그럼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는데 얘 0이잖아. 그쵸? 얘는 둘 다 수렴하니까 분배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다 똑같네. 얘 CN 치환하고 AN, CN 정보를 아니까 BN에 대해서 정리하고 리미트 붙이고 이런 식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BN을 이렇게 바꿔서 리미트 붙이면 AN으로 나눴을 때 1, 1로 수렴. 참. 됐습니까? 5번.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1 넣어라, 2 넣어라, 3 넣어라 해서 항을 1항, 2항, 3항 해서 무한히 갔을 때 알파를 향해 가요. 그러면 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 것들 다 어디로 향해 가겠어요? 알파로 향해 가겠지. 여기가 참고로 2n, 3n 상관없어요. 다 알파로 향해 가겠지. 알겠습니까? an이 알파로 가면 얘네들도 알파로 간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en, en 빼기 1 짝수 번째 항들만 뽑아서 보든지 홀수 번째 항들만 뽑아서 보든지 다 알파로 간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요걸 요렇게 얘기해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항, 2항, 3항, 4항 모든 항을 다 본 거야. 모든 항을 다 봤는데 걔네들이 알파를 향해 가. 알겠어? 얘는 홀수 번째 항만 보거나 짝수 번째 항만 본 거야. 그것도 알파로 가야 돼. 모든 항이 알파로 가니까. 즉 전체 부분이라고 할게요. 전체가 알파로 가면 부분도 알파로 간다. 그런데 거꾸로 짝수 번째 항만 봤어. 부분이 알파로 가. 그럼 전체가 알파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럼 얘도 역이 안 되나요? 얘는 되죠. 얘는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앞에 몇 개 항만 없는 거예요.
얘도 전체를 뜻해.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항을 찾는 거거든. 2항, 3항, 4항, 5항 해서 얘는 1항을 이제 조사 안 했을 뿐이지 무한히 가도 얘랑 똑같은 항들을 보게 된다고. 근데 얘는 똑같은 항을 보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 안 되는 거. 마이너스 1의 n제곱.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면 얘는 2n 넣었을 때 짝수 번째 항들은 다 1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발산이죠. 보통 이런 거 틀린 거 다 진동이거든요. 주의. 1, 0, 1, 0, 1, 0 하면 홀수 번째 항은 1로 가고 짝수 번째 항은 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는 진동이니까 발상이에요. 발산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얘가 0이면 얘는 샌드위치 공식. A에는 당연히 자기 자신의 절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아. 모든 항들은. 그리고 당연히 절대값에 마이너스 곱한 것보단 크거든? 근데 얘네가 0이래. 그럼 이 가운데 극한값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 알겠습니까? 자, 15번.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수렴.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하면 이런 거야. 플러스도 수렴하고 마이너스도 수렴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an 플러스 bn도 수렴하고 an 빼기 bn도 수렴하면 이게 아니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bn이 수렴하면 an bn 수렴한다? 땡. an 빼기 bn이 수렴하면 an bn은 수렴한다? 땡이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참고로 an 더하기 bn도 수렴하고 an 빼기 bn도 수렴하면 각각은 수렴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써놓냐? 아, 이거 좀 치사한데. 이거 좀 치사해요.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거든. 얘는 플러스만 써놓고 얘는 마이너스만 써놔야지. 안 지워져? 안 지워져요. 오. 알겠죠? 얘네 둘 다 거짓.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2번 곱한 게 수렴이면 ANPN은 수렴이다? 당연히 아니죠. 곱한 거 요거 1이잖아, 1. 근데 얘 수렴입니까? 아니죠. 무한대죠. 무한대. 알겠죠? 나눈 게 수렴... 아, 당연히 아니죠. 알겠습니까? 나눈 게 이게 분모가 훨씬 차수가 클 수 있거든. 그럼 0으로 수렴하는데 각각 수렴하냐? 그건 아니지. 수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한 게 0이면 각각 0으로 수렴한다. 모든 항이. 어? 얘는 여기 있잖아. 1, 0, 1, 0, 1, 0인데 얘는 0, 1, 0, 0, 1이면 이게 의미하는 건 1항끼리 곱해라 0, 2항끼리 곱해라 0, 3항끼리 곱해라 0. 어? 그럼 얘는 0이네. 무한히 가도 0이잖아. 모든 항이 다 0이니까 무한히 가도 0이라고. 그렇다 얘 수렴입니까? 진동, 발산. 얘도 수렴입니까? 진동, 발산. 얘하고 얘가 모두 수렴하면 어? 이거 아까 옆에 참인 것들 중에 얘랑 비교할 만하겠죠, 여러분? 2번이랑 비교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CN이라고 치환을 해봐. CN이 AN 곱하기 BN. 그러면 AN과 CN이 모두 수렴한 거야? 그럼 BN을 구하려면 모르는 건 AN분의 CN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다 리미트를 붙였을 때 얘가 0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bn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 이렇게 분모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하면 이건 틀린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아까 내가 비교하라는 2번은요
분모가 없다고요. 각각 수렴하면 얘가 0이든 뭐든 0이 아닌 값이든 뭐 얘는 곱하기니까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5번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발레도 AN을 0으로 수렴하는 걸로 발레를 든 거야. 자, 그 다음엔 얘가 요렇게 되고, 야, 니들 이게 0이면 이거 분배되잖아. 그럼 리미트 CN과 리미트 AN 같으니까 얘도 수렴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분배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각각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잖아. 알겠습니까? 이거 성립하게 하는 거 수렴 안 하는 거 무수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수렴 안 하잖아요. 이거 수렴 안 하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얘가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똑같이 NNN 있고 이거 빼고 더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얘가 수렴합니까? 아니지. 됐습니까? 근데 이거에서 이거 뺀 건 수렴해. 0으로 0으로 수렴한다고. 얘가 발레가 되는 거야. 뺀 건 0으로 수렴하지만 분배할 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7번. 제곱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생각할 수 있겠죠. 얘 제곱하면 다 1이거든. 모든 항이. 그러니까 1로 수렴이지만 얘 자체는 수렴이라고 볼 수 없지. 진도. 알겠습니까? 다음. 자, 이제 대표 문제 80번 보면요. AN, BN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없죠, 지금은. 기억. AN은 무한대고 BN은 0이야. 그러면 어? 야,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잖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정형이라 그러죠, 이런 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 발레를 들어보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들면 될까요? 발레? AN을 N제곱? 그럼 무한대로 가잖아. 가정은 만족해야 돼. BN은 N분의 1? 그럼 0으로 수렴하잖아. 그치? 곱해봐. N이야. 그럼 N은 극한값 무한대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들어보셔야 돼요. 니은! 아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어떻게 1입니까? 최고차 개수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부정형. 뭐든지 가능해. 알겠어요? 니은이 틀렸으니까 디귿은 무조건 맞겠지. 기억 니은 디귿까지 틀리는 거는 좀 그렇잖아. 아니면 보기에 해가 없다가 있던가. 자, 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는 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를 뭐해라? 치환. 알겠습니까? AN 빼기 BN을 CN으로 치환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정보는 AN 극한 정보 무한대고 CN은 5래요. 그럼 BN을 바꿔치기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BN에다가 집어넣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대신에 AN 빼기 CN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위아래 AN을 나누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건들지 않은 거죠. AN분의 CN 남겠죠? 무한대분의 5. 알겠어요? 그러니까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1이죠? 딩동댕.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진입판정을 하나하나 다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자, 이제 16번부터는 AN, 리미트 AN, AN 식을 도형이나 뭐 그래프나 이런 걸로 준다라는 거예요. 86번 바로 가면요. 우리 이거 뭐 2점 사이의 거리. 이거 식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거지.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어떻게 될까요? 루트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인데 얘는 3N 플러스 3 가로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3 가로 N 제곱을 뺀 걸 제곱하는 거죠. 요거를 여기에다 넣은 거에서 요거를 여기에다 넣은 거를 뺀 걸 제곱하는 거라고.
y좌표를 뺀 걸 제곱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쓴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이게 이제 약간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게 얘가 n분의잖아. 그럼 여기가 1차식 돼야 돼. 얘도 1차식이면 그러면 루트1은 2차식이 돼야 되겠지. 루트 씌워서 1차가 돼야 되니까. 요거 이제 가만히 보시면 3n제곱 3n제곱 없어지고요. 앞에 1은 뭐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여기 2n 곱하기 3? 6n 플러스 3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2차 계수 뭐야? 36n제곱이죠?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답은 6.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95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n에 관한 식을 니들이 구해라. 그런데 an은 얘 원과 곡선 얘에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n 그 다음엔 지름을 bn 이렇게 한 거죠. 지름은 뭐 너무 쉽네요. 반지름이 n이죠. 그러니까 지름은 en. 자, an은 바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요 점에 요 점 요 점 좌표 구하면 되겠죠? 연립방정식 얘를 여기에다 넣어.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n 되고요. n제곱 넘어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얘는 n으로 묶으면 1 빼기 n. 그럼 1 그러니까 n 1 빼기 n 곱하면 바로 얘 되고 더하면 이거 없어져서 1 남죠? 알겠어요? 그래서 x좌표가 뭐하고 뭐가 나와? 마이너스 n 또는 n 빼기 1이 나오죠. 그럼 누구라는 거야? 얘죠, 얘. 요 점의 좌표. 왜? 얘는 여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좌표가 n 빼기 1, 컴마 여기에다 n 빼기 1 넣어봐. 루트 2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점도 구하긴 구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n 콤마요.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an은요. 저 빨간색 좌표 보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루트 있고요. x 좌표끼리 빼고 제곱. 그러면 2n 빼기 1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 2n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결국 루트 안에서 정리를 하면요, 얘는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빼기 1 없어져요. 요게 끝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는 bn 빼기 an이야. 극한값이. 그래서 리미트 bn이 아까 뭐였어? en이었거든. an은 얘입니다. 4n제곱 빼기 2n. 그럼 얘 극한값 어떻게 해요? 분모 1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울게요, 여러분. 슉슉슉. 리미트는 아직 사용 안 한 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1 있고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빼기 2n. 그러면 얘는 얘 제곱 빼기 얘 제곱하면 4n제곱 4n제곱 없어져서 빼기 빼기 2n 플러스 2n. 그럼 1차 계수가 답이니까 2 루트 4분의 2 2분의 1. 다음 100번입니다, 여러분. 얘는 n번째 도형의 점의 개수 3개, 6개. 이 3개, 6개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 1 플러스 2. 얘는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규칙성을 찾아야 돼. n번째 도형은 첫 번째가 2까지 더한 거고 두 번째가 3까지 더한 거잖아.
n번째는 n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쟤는 사실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시그마 k공칙이에요.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는 몇 차 계수만 중요해? 2차 계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2차 계수 2분의 1. 답은 5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표 유형 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98번은 똑같아서 안 풀었는데 여러분이 푸시고요.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